사일런트 비참하게 죽다. 안녕하세요. 첨탑이 억바 시드 던져줄 때만 심장 후원하는 허접승입니다. 정말 좋은 시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졌어요. 왜 이렇게 싸워요 말고 덱빌딩이나 경으로 포션 왜 이렇게 싸워요? 왜 이렇게 싸워요? 아 서순 아 맵부터 보자. 기초는 몇 번이고 말하지만 엘리트 잡기 전에 쉬운 전투 3번 하고 웬만하면 불보고 엘리트 갈수 있고 여차하면 엘리트 피할 수 있는 길. 이 기본이고 플레이하면서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. 이거는 다 괜찮네. 뭐 먹어도 상관없음. 난투가 좀 맛있긴 하지. 무려 9 데미지. 단투 먹었으니까 비타각이네요. 헤이, 비타, 헤이, 비타 고, 고고고. 이게 초반에 3번 전투 보라는 게 포션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로 엘리트 잡으라고 그러는 겁니다. 1막에서는 쉬운 전투 3번 있고 2막, 3막은 쉬운 전투 두번 있으니까 물음표 본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 물음표 봐도 유지됩니다. 탄플, 귀제비, 고개. 쉬운 전투. 어둠이 나와서 반피감. 초반 카드 파밍 진짜 잘 됐네. 그래서 억바라고 쓰셨구만. 낑깡 낑깡 거무 쓰고 포션 빨고 탄플 던지고 아 8뎀 손실. 라고 할 뻔. 네, 잡았으니까 상관없어. 제비가 좋아 보이는데? 제비 왜안 먹었지? 고개병인가요? 고개 아니면 안 먹어. 제비 싫어 고개 줘. 방금은 제비 먹는 게 맞았을 듯. 탄성 플라스크 있고. 에임. 아이고 배신도 괜찮다. 작업 도구는 별론 것 같은. 버튼 잘못 눌렀다. 짐승인데 포션을 안 먹어서? 연금이다. 연금 짐승이 좋네. 제거. 파격 치우고. 아, 근데, 제비 좀 아쉽긴 하다. 육각령 잡을 때도 좋은데. 연금 강화가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무력화도 괜찮고. 힘, 아, 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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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.
띠리리리리. 불타불쾌의 악몽. 이거 그냥 다 좋은데 안 번아드셈. 불쾌. 낙엽. 이 바퀴는 어찌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. 그냥 죽으면 다시 하셈. 갑자기 뱀식물 튀어나와서 24뎀 박는데 뭐더라고. 죽어야지 뭐. 어째서 수비를 하지 않았지? 아, 룬반구가 아니었구나. 난 룬반구 먹은 줄. 반사신경이다. 딴딴딴딴. 따르란 따르란. 고깃벗 규칙비. 고개? 고개 지금 3만화덱이라 별론데 아까 제비 먹지. 스낵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산플이 지금 딜 많이 해주고 있어서. 근데 지금 저거만 있어서는 안 되고. 유독가스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안 돼. 고개 지금 안 좋은데. 미래 보고 싶지 않았나. 전략가 먹겠다는 뜻. 이럴 때는 제비가 훨씬 낫죠. 전략가 같은 거 있을 때는 고개가 낫고. 포션이 지금 밸류가 정말 높아서 덕분에 수월한 것 같은데. 생제비 집을 만화주. 발놀림. 발놀림 있어야 좋은데. 밀점집 없다고 냉정함 거르진 않으니까. 영체화 복제하고. 영영영영. 고개가 안 좋은 거 같은데. 아이고, 탄성 플라스크. 그 뭐가 좀 안 나오긴 하네. 맹독, 촉매, 신경독, 유독가스. 와, 힘 개쎄. 열심히 엘리트를 잡은 당신에게 드리는 명불꽃.
감사합니다. 땡큐. 55 힐 포션. 띡띡띡띡. 탈출구 좋네요. 와, 20댐. 택티컬 룩. 가도 있는데 좀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. 쓰레기통을 뒤졌기 때문인가? 뒤일져본다. 뭐야, 플레이의 길이를 보니까 곧 갔는데? 그 유독가스 하나만 있었어도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독이 안 나옴? 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전력가가 나온 것도 아니고 발돌림이 나온 것도 아니고. 어, 가스! 가스 가스 가스! 고개 두 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은. 근데 나중에 전략가 챙겨야지 하면서 먹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픽은 아니라서. 여기서 죽은 건가? You die. 이거 맞지 않음? 뭐지? 83. 더하기 빼기 어렵다. 결국 사망. 결과론적으로 죽었으니까 고개랑 불쾌가 좀 놀지 않았나. 결과적으로 영체화로 수비하면서 불쾌가 좀 놀았음. 결과론이긴 해. 근데 게임 하면서는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. 그러니까 불쾌 기회 비용이 악몽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될 거였으면은 악몽이 낫긴 했죠.
연금에다 쓸 수도 있고 영채화에 쓸 수도 있고 저거 탈출구에 쓸 수도 있었고 뭔가 심각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아쉽게 됐어요.